며칠 더 거기서 노는 게 나랑 같이 여행을 준비하고 같이 떠나고 같이 마무리하고 같이 오면서 같이 아쉬워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여지잖아. 맞아, 맞아. 그러네. 이거 갑자기 서운하다. 이거 되게 서운할 수 있는 어떻게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갑자기 왜 나게 오빠 혼자 있으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여행을 가는 것보다 오빠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오빠 나랑 생각이 다른가 봐. 너무 섭섭해. 혼자 남아서 그렇게 혼자 여행을 즐기고 싶어? 헤어지자. 잡스란 연애. 네, 잡스러운 연애 312회 1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형 목소리가 좀 갔네요. 아, 예, 기침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났어요 이제. 근데 기침 감기 맞아요? 네, 맞아요. 오기 전에 소리 지르면서 자위한 거 아니에요? 사주부터 에너지 넘쳤다. 근데 너무 아니 이 끈기가 아니 뭐 이렇게 뜬금없이 주는 거냐 너는? 시작하자마자 형 열심히 해야지. 이 끝이 팔뚝이 더 굵어졌네요. 응. 아니 왜? 열심히 하면 팔뚝 굵어진잖아. 아, 설마 그런 의도로 김효성이 얘기한 거야? 어, 그런 의도로 한 거야. 와. 나도 오늘 에너지 넘쳐. 갈아탔네. 왜 이렇게 불편할까? 갈아탔어. 악어는 어떻게 자유해요? 어, 악어는 어떻게 자유하냐고요? 입이 기니까. 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입이 기니까. 입으로. 아, 입으로? 입이 기니까. 아, 입이 기니까. 아, 방자전처럼 어떻게 해서 직접 빠셨지. 아, 나 너무 크게 웃었다. 아, 너무 좋아했네. 그러면 엄청 그러니까 크다는 거고. 팔은, 팔은 존나 크다는 거고. 팔은 안 돼, 팔은 안 된다. 네, 팔은 안 되죠. 팔은 불가능하죠. 이거 약간 이끈님이 생각한 전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 네. 그러니까 맥락 없이 들어오니까 네가 역풍등 맞는 거 아니야. 네, 럭비공 같은 시작이네요. 알 수가 없네요. 소리 지르면서 자위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 목소리가 셨으니까. 형이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아, 아, 자위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아, 기억하고 근데, 있어. 네. 문제 남의 호물만 기억한다는 거. 네. 응. 아, 저도 저의 호물 기억합니다. 어, 뭐가 있죠? 예, 예. 야. 초반 폭격을. 아니, 이게 왜 나왔죠? 아주 찰지게 들어오시네. 아, 댓글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 유행어가 아니라 형 유행어 같다고. 톤이라서 약간 느낌이. 톤으로 하는 건 뭐 다 제가 가져온 거니까. 네. 이 얘기부터 좀 할까 합니다. 그 묘성 씨 홍콩 다녀오셨어요. 아, 우리 네. 잡스런 연애 승아 PD랑 같이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기 전에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좀 나고 그래가지고 세대 차이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저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본인의 걱정이었네요. 내가 한 걱정이었네요. 왜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줄 알았어. 굉장히 당황스럽군요 지금. 그런 줄 알았어. 엄마랑 그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걸 잊고 가는데 말이죠. 아, 내가 한 걱정인데 들은 거라고 착각을 했네. 네, 네. 아,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뭐 그래서 네. 아니 어쨌든 둘이 같이 뭘 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치 그치. 케미가 어떨까 좀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승아 PD가 너무 편집을 깔끔하게 예쁘게 해줘가지고 에이, 덕분입니다. 승아가 잘해요. 네, 잘해요.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아, 웃자고 한 얘기 같아요. 웃자고. 여러분. 어, 타이밍. 그럼 걔가 물어내야 될 돈이 많아. 내가 뭐 방송 빵꾸 나거나 뭐 이런 문제 생겼다고 다 일부러 적어놨거든요. 뭐 아, 영화 엘비스에 보면 괜찮아. 엘비스가 독립한다고 하면 매니저가 와서 그동안 썼던 거 명세서 주거든. 그래서 파산 직전에 그걸 갚으면 그래도 다시 같이 가. 괜찮아. 안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가면 청구가 되거든요. 머물러 있으면 청구되지 않는 금액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승아 못 나가고요. 네. 제일 못 나가는 건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저 형. 절대 절대 절대. 여기 못을 박아야지. 뼈를 심어야 됩니다, 여기. 실명을 말해 버렸어. 아, 또 홍콩 여행 이번 주에 2편이 또 이제 올라오니까 2편이자 마지막 편.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런 칭찬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토크 위주의 방송이었으면 네. 브이로그, 여행, 뭐 형 저기 인지도 테스트하는 거. 네. 그게 좀 다양하게 콘텐츠가 확장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댓글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심하실 테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앉아서 토크만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거가 식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럴 수도 뭐 있죠. 그럴 수 있어. 좀 다양한 영상을 좀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가 요즘에 많이 늘어났으니까 또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라는 어떤 시스템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의 핵심은 토크니까 네. 토크 그 핵심은 놓치지 않으면서 좀 다양한 재미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뭐요? 광수대를 너무 일찍 했다. 너무 일찍 했다. 나도 그걸 야라고 했네. 그때는 아이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들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어. 근데 이제 또 실패를 인정해야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아 너무 일찍했다. 어,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때 모자 팔았잖아요. 판 게 아니라 애장품을 드린 거죠. 아, 예, 제가 쇼호스트라고 해서 모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장석 씨. 아, 네. 말은 정확히 합시다.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거기한테 전가한 거죠. 짬처리. 어, 짬처리. 짬처리. 양도 정도로. 양해를 보시죠. 양도. 양도. 예. 무려 나눔. 옛날에 그 오창석이 우리 저기 밀크티 있을 때 가져왔던 밀크티처럼 영원토록 죄송한데 그건 진짜 씹쓰레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리고 일단 꿀은 진심이었습니다. 꿀은. 아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자라왔던 예능의 스타일 같은 게 아무래도 제 몸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나랑 비슷한 나이 때 구독자들이 좀 많으니까 옛날에 막 동고동락이나 천생연분. 어 그렇게 뭔가 맞나? 스튜디오 안에서 네. 했었던 어, 게임 같은 예능, 게임 예능 같은 것들에 대한 향수가 좀 있거든요. 네. 제가 네. 언젠간 반드시 제가 성공시킬 겁니다. 아 제작진이 엄청 많아져야겠다. 카메라 막 수십 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야구 네. 일단 카메라로 뭐가 재밌을지 모르니까 다 찍어야 되거든. 근데 새롭게 올라온 영상 네. 옛날 생각나더라고. 그 MC 장원의 궁금타라는 그 리포터 시절에 그 PD가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도 변하질 않았어. 그 양반은 예. 어떻게 약간 아니, 죄송한데 아연... 발전이 없어 그분은. 발전 좀 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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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안 보고 얘기하는 거 봐. 미안합니다. 아니야 나도 하고 싶었단 말이야. 네. 아니 근데 재밌더라.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서 이후에 또 다양한 기획들이 지금 준비되고 아니, 있습니다. 확실히 자극적인 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 스케치북을 드는 순간부터 나는 더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아. 그 전까지는 그냥 방송 같은 느낌이었는데 스케치북을 들면서 이제는 MC 장원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아주 꿀잼이었다. 아. 그러니까 네. 결론은 내가 고생을 해야 그래야 되더라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여행 컨텐츠를 이제 뭐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이렇게 멤버를 바꿔가면서 뭐 그렇게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또 여행사 저희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네. 거기서 또 지원이 가능해서 오. 네. 그래가지고 이끈씩 갈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이죠. 아 가요? 아, 그럼요. 아, 조건이 충족되면 그럼요. 함께. 그런 거는 근데 조회수는 아내랑 가야 나와. 맞아. 엄청나겠다 그러면. 어. 저는 네. 토크가 좋아요. 해외 토크 어때? 해외 토크. 아 그냥 해외 토크. 여기 앉아서 토크 할게요. 장석 씨. 아 나는 그럼 진짜 재밌게 놀고 너무 재밌겠다. 아, 근데 난 너무 기대돼. 네.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네. 어떻게 4일 시간 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토일 월화. 없어도 내야지. 사랑꾼인데. 토일 월화. 쟤 왜 저래 오냐? 어, 얘 이상하네. 예의에서 예의부터. 얘가 오늘 타겟을 나로 잡았네. 어. 아, 이 자리를 잘 조지더라고. 아, 네. 그만 보면 정신 못 차리. 아. 그게 이제 계속 지속이 돼서 그 맛을 찾다 보면 어느덧 안티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 그치? 이제 마음이 또 치유가 될 겁니다. 한 번도 울고. 잘했네. 나는 누가 그렇게 그루미해지는 게 돈이 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엄청 업됐더라고 M장이. 돈이 된다는 거 뻔. 그거는 이제 장난이고 잡스러운 연애 조회수도 늘었고 그다음부터 댓글 수가 두 배가 됐어 그때부터. 맞아. 그러니까 사람 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끈이의 그 자기 고백을 통해서 되게 좀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셨나 봐. 난 그 댓글이 참 감사하다. 이 댓글은 네. 보통 용기가 아니면 달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나도 맞아요. 보면서 솔직히 네. 댓글 달아본 적 한 번도 없고. 저도 한 번도 없어요. 네. 댓글 남겨주실 정도로 애정 있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네. 네. 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난 누구든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형이 돼도 괜찮습니까? 본인이 가장 힘들어 보이는데 요즘. 아, 내가 힘들어하는 거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난 늘 힘들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타격감이 없구나. 네. 아 왜 해변에서 눈물 흘리는 영상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 올려주셨던데. 아 다른데 가시는 여기 인서트로 넣어주세요. 아, 타격감이 없습니다. 네네네. 이런 조롱, 이 정도 조롱은 사실 타격감이 상상하고 흘린 거기 때문에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말 안 들어? 보통 장원이 형이 타격감이 없으면 장난으로 받아. 그치. 타격감이 있잖아? 타격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정확합니다. 아니, 정확해요. 네 알겠습니다. 형 왜 이렇게 처져 갑자기? 처지네. 티키타카 가야지. 아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 아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잡스러운 연예 멤버들 다 되면 한번 가면 좋겠어서 진짜로. 아 해외를요? 그 여행사에서 지금 저희가 협찬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네.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겠다. 갑시다.
네. 어딥니까? 가요. 남태평양 어디서 근데 아직 광고기 때문에 미리 언급하면 안 되지. 이제 아, 지가 언급해놓고 내가 말을 덧붙이니까 언급하지 말래. 내가 나라 남태평양의 섬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새끼야. 아무튼 지 말은 남았고 아유, 야, 광고비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럼 그 섬을 왜 홍보해주냐? 야, 네가 얘기 꺼냈잖냐. 그러니까 그 섬 이름만 얘기 안 하면 된다고 이 새끼야. 아, 그 섬에서 그 섬에서 이거 뭐야? 그 섬에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지를 접자야? 이 사람은 방송하는 거야 사석인 거야. 야, 이 새끼야 어려 지금 방송에서 어이없잖아. 그 섬 이름 얘기 안 하면 뭐 얘기가 안 돼? 한병은 지만 그랬다 그러고 한병은 이 새끼라 그러고 각자 다른 얘기야. 타협할 수 있는 얘기거든 이게. 자, 섬나라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풀코스로 쏜다는 건 어디까지 풀코스인 건가요? 야 이 자식아. 왜요? 합법적인 거 안에서 이 새끼야. 여기서 해야 돼. 야 이 새끼야. 합법적인 거 안에서요? 그러면 사일 못 그리고 거기는 이슬람 국가라 딴짓거리 하면 잘려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뻘짓거리 하다 걸리면 신체 절단형이 있더라고. 그럼 못 가겠어. 너 같은 게 짧은데 더 짧은 거 그거 못 가겠습니다. 그럼 못 가겠어. 거기서 5cm 더 잘리고 어떡해. 가시죠. 너무 재밌을 네. 것 같은데. 작가 됩니까 작가? 네. 작가님 지금 빼는 게 빼요. 네. 뭘 빼? 살을. 그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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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원초적이잖아 이거는. 나빠졌어 이미. 장수아 너는 올해 키워 키를 이런 거잖아. 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 너도 이불. 야 아주 원색적으로 변했네 이 사람이. 언니도 키우세요. 안 될 건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야, 네가 처음부터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방송이 지금 지저분하잖아, 인마. 아, 원래 이런 스타일이 잡새 스타일입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 스타일은 늘 너 혼자 고수해서. 이제 좀 발 맞춰 줄 때 되지 않았어? 제가 발 맞춰 드립니다. 지겹다 진짜. 자, 그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휘력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많으시다고 해요. 어휘력. 이외에 또 다른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악필, 학생들의 악필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서예 교육 항상 받았잖아. 네. 나 서예 학원도 다녔었거든. 저 미술 시간에 했던 거 기억밖에 안 나요. 문방사후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맞아, 그리고 맞아. 한문 학원도 많이 다녔어 우리 때는. 한문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맞아. 한자 학원. 그런 것처럼. 구문에서 한자를 많이 했지. 구문 한자 많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연필과 볼펜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왜냐면 다 이제 IT 기기를 이용해서 모든 걸 하니까. 패드로 하고 노트북으로 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손글씨를 쓸 일도 없는데 굳이 뭐 맞춤법이나 그 악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꼭 잘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알아볼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글씨가 너무 악필이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너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좀 가슴 아프다. 뭐 이렇게 좀 이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악필이라서 뭔가를 뭐 손으로 써주는 게 상대한테 예의가 아닐 경우가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손편지인데 상대가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사라져서 그냥 출력해서 보내는 것이 예의일 수도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연예인들 사고 치면은 자필 사과물을 맞아. 써서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지. 자필을 쓰는 게 아니 근데 그 천재는 악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석 씨는 이제 천재만 되면 돼요. 아 순서대로 가고 있네요. 그죠 이제 악필은 됐으니까 네. 역행자예요. 역행자. 악필을 먼저 얻었어요. 네. 후에 이제 천재는 완성되는 겁니다. 저도 오토바이 사기 전에 헬멧부터 샀어요. 그렇게 가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주관식 시험을 내면은 친구들이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써서 답안지를 내잖아요. 근데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대. 정답. 아 예. 네. 그래서 다시 와서 써보라고 시킨대요. 그 채점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근데 진짜 요즘에는 다 카톡으로 이렇게 쳐서 보내고,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고 이러니까 쓸 경험이 많이 없잖아. 옛날에 나도 받아쓰기 시험 보는데 모르겠는 거야 다 하나도.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흘려쓰기 흘려쓰기로 썼거든. 세 개 맞았더라고. 흘렸었더니 저도 이제 받아쓰기 맞았다고 해주더라고. 받아쓰기 할 때 약간 꼼수가 아인지 어인지 모를 때가 있어.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경계 애매하게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좀 매력적일 때도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잘 쓰면 매력적이죠. 엄청 매력적이에요. 근데 사실 글씨를 볼 일이 없긴 그러니까. 한데 볼 일이 없네. 약간 의외로 잘 쓰네? 약간 이러면은 뭔가 매력적인데? 라고 느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편지 써본 기억 있어요? 최근에? 예전 남자친구한테 그때도
제가 글씨 저도 글씨를 잘 못 써서 연습장에다가 다 쓴 다음에 다시 옮겼었어요. 아, 뭐 틀리고 뭐 틀리고 이럴까봐. 왜냐면 연필을 안 쓰고 볼펜으로 쓰니까 이렇게 옮겼다가 다시 썼죠. 그치, 그치. 네. 근데 우리는 안 쓰지만 받았을 때 감동 확실히 남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최근에 어디 방송 PD님한테 네. 출연해줘서 참 뭐 고생하셨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메모로 받은 적 있어요. 쪽지로.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하더라고요. 맞아.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네. 짤짤이쇼 폐지될 때 작가님이 김채우 작가님이 그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주셨어요. 굉장히 그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 올려놨거든요. 네. 네. 엄청 큰 감동입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아예 그 감성을 모를 거 아니야. 지금의 아이들은. 아, 옛날에 우리는 그 패션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매장 가면 주는 저 카탈로그 같은 거에다가 네. 그걸 받아와가지고 응. 거기다가 연애 편지를 엄청 써서 줬거든. 어, 그래요? 그 유행 없었어? 그 모델이 이렇게 있잖아. 네. 빈 공간에다 편지를 쓰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예뻤겠다. 전체를 되게 예뻤어. 그러니까 중간에 껌도 붙여놓고 이렇게. 껌이요? 껌? 아, 씹던 거 말고 그냥 새 껌. 씹던 거면은 씹던 걸 거기다가 씨, 야, 여,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이 새끼야. 근데 솔직히 저희 냈다 씹던 껌 생각했어. 난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내 학생 때니까 네. 졸리면 이거 씹어? 이거 먹어?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아이템으로 중간중간에. 아니 뭐 다른 건 두꺼우니까 좀 껌 정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두께였겠구나. 카탈로그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말씀하신 게 생각났는데 다이어리 같은 거를 하나 통으로 선물해 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장을 넘기면 실이 나와요. 그 실. 실을 잡아 뜯잖아요. 네. 그럼 다음 페이지에 요만한 정말 새끼손톱만한 사탕 같은 게 쭉 올라와요. 그런 걸 만들어서 줬던 거 이렇게. 감성 엄청. 아, 그때 뭐 감성 터지는 데니까 다이어리니까.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다이어리를 나눠 쓰는 거 친한 친구랑. 아, 펜팔 같이? 네, 한 권 가지고 서로 맞아, 왔다 갔다 맞아. 하면서 이렇게 뭐 글도 쓰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보는 그랬던 거 기억나네요. 네. 맞아요, 그런 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카탈로그 중에 인기 많은 게 닉스나 스톰께 인기가 많았거든요. 아, 네, 292513. 그거는 이제 모델 외에는 다 하얀색. 배경에서 사진 찍는 게 많아가지고 공간이 편지 쓰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예쁘겠다, 그거 얻으려고 막 다니고 누가 못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 하나 얻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 얘기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맥락 없이 오늘 이 새끼 이거 너무 잔잔하잖아. 여기 이거 호수는 아니잖아. 이 강바에서 좀 벗어나. 파도는 쳐야 될 거 아니야. 인공파도, 인공파도. 인공파도. 야, 인공파도. 맨날 인공파도에 적응되니까 천연파도가 오질 않아 여기는. 이끄님도 약간 변태 같은 게 욕을 기다려. 그럼 욕 먹으면 되게 행복해하죠. 아, 찰져. 통쾌합니다. 네.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 하려 예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글씨가 좀 나도 진짜 악필이었는데 좀 나아졌거든. 손글씨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 쓰시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저희 공개 방송할 때 또 뭐 했어? 감성적인 거? 공개 방송 출연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을 진짜 많은 리스트를 직접 다 적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아, 손으로? 네. 근데 그거 쓰시느라 진짜 힘드셨겠다 할 정도로 되게 양이 많았어요.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날 저기 팔도씩 끼고 안경 이렇게 내려 쓰고 쓰고 계시더라고. 욕해줘! 왜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욕해줘! 아유, 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 그 욕은 아파. 하지마. 그건 하지마. 내어드리자. 우리 구독자분들께 내어드리자. 네, 여러분의 공간도 있어야죠. 네. 아, 자,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업 광고입니다. 코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우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 개운하답니다. 코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와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업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도 하루 활력 넘친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기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업 검색해 주세요. 자, 코업 드시고 네. 아, 이 말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네. 전형적인 네.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골골대는 사람이 면역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목소리가 갔는데 이 목소리로 코업 드시라고 하기가 제가 요즘 유행하는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요즘 감기가 너무 셉니다. 기침 감기가 걸려가지고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감기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건데 너무 아파. 어. 그러나 저는 안 걸린 이유, 컨디션 좋은 이유 뭐가 있습니까? 네. 하루에 두 알씩 코어요. 코업 챙겨 먹는 거. 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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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니까 말 꺼는 거 봐. 수술했다며 어디 수술했어? 커야.
차에 내가 맨날 들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빠지는 일이 없이 네.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목소리가 까랑까랑합니다. 코업을 네. 잘 챙겨 먹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다른 변명을 좀 하자면 이제 통풍이 와가지고 통풍 오면 아이고. 다른 약은 못 먹거든요. 왜냐면 통풍약이 워낙 세니까 다른 약은 일단 다 탈모약도 안 먹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제 간이나 신장에 부담될까봐 그래서 코업도 좀 안 먹은 지 좀 한 1, 2주 됐거든요. 이번에 통풍이 좀 오래 가서 그래서 아마 감기도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도 이거 다 나으면 다시 열심히 챙겨 먹을 거니까 우리 같이 좀 챙겨 먹고 건강 챙기자고요. 네. 자 그리고 약 먹는 것도 좋고 근데 운동하고 쉬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거 챙겨 먹고. 네.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네, 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코업 챙겨 드세요.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차전자피 바른정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둥. 다이어트로 인해 식사량이 확 줄었거나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평소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혹은 인스턴트 식품 육류 위주의 식사로 인해서 쾌변이 쉽지 않은 현대인들의 장 건강을 위한 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입니다. 바른정은 의사가 만들었고요. 섭취 시 부족한 식이섬유와 유산균 그리고 필수 영양소를 가득 담은 장 건강 다이어트 제품으로 의약품이 아니기에 오래 먹어도 몸에 내성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식이섬유 82%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50만 CFU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 몸 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바른정 더 메디닥터를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공식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셔서 잡스런 연애 광고 기념 최대 67% 특별 할인 기획 세트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총 3박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 잘 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해요. 네. 지금 하나 사면은 3개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장 건강 제품 중에 이제 차전자피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팽창 시켜가지고 숙변을 다 배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제품 드시고 물도 좀 많이 충분히 드셔주셔야 네. 쭉 부풀어서 여러분들 숙변을 깔끔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뭐 이게 뭐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데 참. 이 포장도 이쁘지 않아요? 잘 만들었어? 깔끔해요 네. 역시 네. 더메디닥터는 참 이것까지 세심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더메디닥터의 약간 시그니처 컬러 그레이구나. 네, 그쵸. 네, 요, 요거 똑대고 요것도 네. 바른점 꼭 한번 이용해서 장 청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넵. 자, 더메디닥터 검색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바른정이었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기력이 쉽게 떨어지는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다양한 보양식들이 있지만 땀 많이 흘리는 우리 집 최고의 보양식으로 소백지향 홍삼 추천드립니다. 소백지향 홍삼의 여름맞이 세일 품목 안내해드립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너무나도 좋은 소백지향 홍삼액과 땀 많이 흘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백지향 홍삼 젤리, 지친 나를 위한 홍삼엔 아르기닌 세 가지 제품을 할인 판매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소백지향 홍삼이지만 활력 넘치는 여름을 위해 추가 할인합니다. 올 여름도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라면 거뜬하겠죠?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립니다. 소백지향 홍삼의 홍삼의 나르기닌 여행 가서 드셨잖아요. 아 진짜 그 습도 높은 온도 높은 홍삼이래. 홍콩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건 정말 홍삼의 나르기닌 때문이었다니까요. 네. 근데 그 먹는 맛을 알잖아. 네. 먹으면서 막 아우 새그러워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네. 내가 먹는 것 같은 기분 들더라고. 근데 진짜 먹으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 네. 아니 진짜로 부스터 네.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좀 피곤하고 힘든데. 아직 스케줄 좀 남아 있을 때 요거 하나 먹어주면 바짝 또 체력이 네. 올라오고 정신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달달한 거 먹으면 갑자기 이렇게 기분 좋아지듯이 네. 달짝지근해가지고 네. 먹으면은 바짝 올라오는 느낌이 새콤한 있어요. 새콤한 거. 네. 홍삼하고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활력에 도움도 되고요. 네. 자 여러분 소백지향 홍삼의 다양한 제품들 한번 필요한 제품으로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제목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라는 제목입니다. 30대 남자입니다. 여친과 결혼 전제로 2년 넘게 연애 중인데 여친이 부주의가 너무 심해서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여친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왔고 본인 분야에서도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첫 번째, 이사 온 지 3개월이 넘었는데 본인 집 호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걸어가는 방향은 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택배나 이런 것도 폰에 자동 저장돼 있어서 신경 안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몇 년을 쓰던 화장품인데 커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을 사서 쓰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사실을 몇 달 뒤에 깨달았습니다. 다르긴 다르네 라고 느꼈는데 그 이후 원래 쓰던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친이 20살 때 과외해 주던 학생을 길에서 만났는데 이름을 아예 잘못 알고 있었어요. 1년 넘게 과외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쨌든 그 학생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여친이 이름을 아예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굉장히 민망해하며 지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인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없는 편이기도 하고 사소한 것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운전도 면허는 있는데 아예 안 합니다. 기어를 착각해서 사고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육아할 때도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까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별거 아닌가 싶었는데 2년 넘게 지켜보니 너무 심각한데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나 이거는 완전 내 얘기 같아. 어, 진짜요? 진짜? 어, 제가 좀 이러거든요. 저는 네. 가끔 우리 집 비밀번호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난 치매가 일찍 온 건가 싶을 정도로. 그건 달라요. 치매는 달라요. 건강증이랑. 근데 장원 형이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 다른 거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좀 네. 그런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늘 하던 건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리고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얼굴도 아는 얼굴인데 그리고 이렇게 종종 봤던 사람인데 이름이 안 떠오를 때가 너무 많아. 그 나는 이 어? 노화 아니야? 아니 옛날부터 그랬어. 이씨 너까지 아 처음에 그래서 나도 되게 이게 병인가? 나는 뭐 뇌 다 뇌를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그걸 기억하는 게 좀 고장났나 싶은 고민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좀 그랬었는데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난 이거 보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뭐가 약점인지 잘 아는 여성분인 것 같아서 뭐 화장품이 바뀌었는데 까탈스럽지 않고 그 순간에 막 멘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쓰지 뭐 하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운전면허는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운전을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약점을 알고 알아서 예방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오히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과외하는 학생 나는 이름 까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해? 난 기억하는 게 더 신기한 일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짧게 정치 생활할 때 지역구 행사 돌아다니면 누가 알아보고 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날 알아봤는데 나는 알아보지 못한 상황인 이름 기억이 안 난 상황 있잖아요. 그럼 일단 악수하고 웃고 딴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누구랑 왔냐고 물어보고 이름 오더라.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나면 얘기하고 아니면 끝까지 생각 안 나면 딴 얘기로 넘어가거나 딴 사람한테 가버리는데 네. 3번은 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맞아요. 네. 저는 심지어 제가 20대 때 사귀었던 여자분이에요. 네.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도 기억 안 나는 옛날 잠깐 만났던 남자도 있어요. 심지어 한 1년 만났어. 아 그래요? 기억 안 나? 이름이 기억 안 나. 안 나. 말해주세요. 안 나. 안 나? 안 나. 나 이름이 모릅니다. 말해줘. 넌 기억나? 이름 얘기해줘봐요. 삐처리하면 되니까. 걘 아니, 걘 당연히 나지. 나? 걘 당연히 나지. 그지? 잊어버릴 뻔했는데 네가 결혼식 사회 빠져서 기억나지. 꾸준히 또 그 친구 인스타 업데이트 좋아요 꾸준히 눌러주고 있어요. 아 의리 넘치는 새끼. 네.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아 의리가 너무 넘쳐 이 새끼. 네. 나는 차단했는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 씨발 새끼. 기다렸다 기다렸어. 아 맛있다. 필라테스 뭐. 하는 사진 올라와? 나한테? 나 차단한 것 같은데. 잘 좀 해결하지 그랬어. 씹새끼. 그치. 이거 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집 호수는요? 집 호수. 아 이거 조금 심하지 않아요? 3개월이 넘는데 집 호수. 나는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도 이해되는 게 호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집 번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좀 헷갈리구나. 늘 나는 저 택배 시킬 때마다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잘 못 외우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거 쓰신다잖아. 근데 제 친구 중에 부주의가 진짜 심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항상 뭐 흘리고 뭐 깨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분은 이런 남자분 만나면 안 돼. 그래. 그거를 귀여워해주고 그냥 내가 옆에서 내가 챙겨줄게 라고 그냥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이랑 만나야지 서로 편하지. 이 남자분은 이거 이해 못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지금 이거 보면서 이 남성분이 되게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성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어? 라고 상처받을 수 있겠다. 네.
헤어져요, 저. 맞아. 그러니까 나도 좀 이렇게 덤벙대고 좀 네. 그렇잖아. 그리고 이근 씨 말대로 내가 뭐 하나 집중하면은 정신 팔리면 다른 거 신경 못 쓰고 멀티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해했던 여자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러면 그런 여자친구한테 내가 괜히 미안한 마음 생기잖아. 그쵸. 나도 지쳐. 같이. 내가 이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 여자친구가 나를 보면 답답해하는 게 느껴지니까 나도 감정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네. 그 작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자체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과 성향의 차이인데 맞아요. 이 여자분이 연애를 하기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수더분하고 맞아요. 그런 분이 앞을 서지 않고 그러면 형 같은 여성을 만나본 적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면 이렇게 아니 진짜 말 그대로 하나에 글래머, 집중하면 글래머 그래 글래머 디펑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쉽게 정리할 거 이거 좋아 갑자기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고 있어. 나 못 만나봤어. 이게 동양이 없어 이런 아, 몸매가. 동양이 아, 아 우리나라에 쉽지 않다. 장원이 형 정도면은 상 1%야. 너무 승가 쪽을 바라보는 거 아니었어? 저는 그쪽만 좋아하거든요. 이게 없어. 뉴욕의 햄버거 가게에 가야 있어. 꼬치아 친구들 같은 그런 가게. 네. 아 형처럼 덤벙거리는 여자를 만나본 적 있어? 어 있어요. 있어요? 어 답답해서 못 만나. 둘 다 그러는 건 안 돼. 이게 둘 다 그러는 건 안 돼. 상대적이어야 돼요. 근데 나보다 코도 더 골아. 말도 안 돼. 진짜 그건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형 남자 만난 거 아니지? 아니야. 여자가 형보다 코를 더 골 수는 없는데. 확인했어. 근데 얼굴은 정말 예쁘게 생겼었어. 근데 진짜 덤벙대고 그 잘 때 코를 와 진짜 나보다 더 그래서 경쟁인 거야. 누가 먼저 잠드나 항상. 못 만나겠다고. 야 대박. 와. 자 내가 그러는 건 괜찮은데. 남이 그런 것도 못 참겠더라고. 네. 그게 또 상성이 맞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헤어질 사유까지는 안 된다. 왜냐면 본인 분야에서는 나름 성공가도 다닌다는 것은 자기 일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남자분이 이걸 문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마음이 좀 떴어.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좋으면 이런 것도 다 기어볼 수 있거든. 구실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결혼을 피하고 있는 거다. 네. 자, 우리는 뭐 사연자 보호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등쳐냅니다. 그렇죠. 가만두잖아요. 네. 너 마음 떴어 이 새끼야. 또 욕까지 하세요. 어차피 못 봤는데 뭐 농담이고 이제 이해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요. 네. 선물하기 좋은 모듀 이니셜 더치커피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기존 더치커피는 꼭 찬물에만 마신다는 편견을 깬 모듀 커피입니다. 경작하고 수확한 지 1년 미만 생두인 뉴크롭 생두만을 사용한 스페셜티 프리미엄 더치커피입니다. 맛은 예가체프, 탄자니아 AA, 브라질, 케냐 AA, 인도 마드라스, 과테말라, 안티구아나 이렇게 6종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레터링 서비스로 영문 이니셜 및 기호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이니셜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연인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평범한 선물이 아닌 More Special 모듀 이니셜 더치 커피입니다. 지금 네이버에 이니셜 커피 하우스 또는 이니셜 커피를 검색하시고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배송 메시지란에 잡스러운 연애라고 글 남겨주시면 소정의 이니셜이 조합된 사은품 보내드립니다. 요거 구매하신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댓글 게시판에 네. 자기 구매했다고. 근데 너무 보람되다고 좋은 제품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또 올리셨던데 그 보는 또 저희가 굉장히 보람됐었던 네. 커피값이 진짜 하루에 몇천 원씩이 아니고 몇만 원씩 나갈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좀 네. 네. 많이 만나거나 보면 근데 이제 이거로 들고 다니시면서 하면 요즘 텀블러도 많이 쓰시고 또 집에서도 네. 이제 커피 많이 드실 텐데 굉장히 저렴하게 네. 요 카페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선물할 때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이템입니다. 아 맞아요. 그 이니셜 자기가 조합해서 직접 선물 전달할 때 보면 얼마 정성 들어가 보여요. 커피는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 또 카페인 안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또 선물할 수 있고 또 나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듀 이니셜 커피 자 네이버에 이니셜 커피하우스 또는 이니셜 커피 검색하시고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잡스러운 연애 적어주세요. 지난해 고구마 말랭이로 겨울 간식을 책임졌던 더 착한 농장에서 새로운 건강 간식 출시했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강원도 친환경 옥수수로 만든 조정치 팝콘
방부제 및 화학 첨가물 대신 무농약 팝콘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 유기농 황설탕, 안데스솔트 등 건강한 재료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너무 좋은 오리지널 조정식 팝콘. 맛있어서 한번 먹으면 참을 수 없고 깔끔해서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은 조정식 팝콘.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등등 재미난 영상을 보면서 입이 심심할 때 먹을 만한 간식을 찾고 있었다면 조정식 팝콘과 함께하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고소한 맛, 그리고 바삭한 식감, 단짠단짠으로 자꾸만 손이 가는 조정치 오리지널 팝콘. 검색창에 조정치 팝콘을 검색하고 조정치 고구마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구마 주문 스토어.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해보세요. 조정치 팝콘 70g 5봉 출시 가격 25,000원이지만 M장기획 광고 할인가 20,000원에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게다가 배송 메시지 M장기 듣고 주문이라고 작성해주시면 조정치 팝콘 70g 한 봉지를 더 보내주는 5 플러스 1 특별한 대박입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팝콘을 먹다가 그만 먹는 게 배불러서 그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텁텁하고 약간 헤비한 느낌이 들면 그만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깔끔해. 깔끔해요. 계속 먹게 돼. 제가 이 바로 위에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사무실에서 이 팝콘 들고 올라갔어요. 우리가 또 광고하고 있는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아, 또 영화관에도 도시락 싸갑니까? 옛날에 우리 나이트 갈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가방에 넣었잖아요. 항상 넣어야죠. 네. 네. 싸게 먹히니까요. 아, 그래서 그 테이블은 바나나가 계속 무한 리필이 됐었구나. 원래 하나만 나가거든요. 네. 얘 한 번 그래서 잡혀가지고 기계실로 간 적 있었거든요. 맞진 않았습니다. 내부에 도시락 싸운 새끼가 있다. 이게 네. 내 결론이다. 약간 경고 정도만 구두 경고로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조정치 팝콘 요즘 극장 티켓값이 너무 비싼데 가면 15,000원인데 나 팝콘 사고 음료 사면 그냥 뭐 2만원 3만원 훌쩍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거 해놨다가 집에서 맥주 드실 때 안주를 드시고 극장 아이디랑 극장 갈 때 5월달에 또 가정의 달이라 아이디랑 극장 갈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놀러 가실 때 캠핑 갈 때 요거 한 봉 들고 가면 맥주 안주는 그냥 끝이에요. 맞아요. 주전부리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네. 뭔가 저와 깔맞춤 같은 느낌 안 듭니까? 듭니다. 영혼 야,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조정치 팝콘 고구마 말랭이 맛있게 잘 드신 기억 있으실 겁니다. 이제 고구마 철이 지나가지고 자 이 여름철에는 팝콘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팝콘 구매해 주시고 고구마 기다리시면서 안타까운 마음 달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전 시간이 한정적이고 남친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직업입니다. 조만간 둘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에요. 둘이 같이 가는 해외여행은 처음이라서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정도 가려고 하는데 남친은 본인이 먼저 가서 여행 좀 하다가 제가 합류하거나 아니면 제가 먼저 한국에 돌아가고 본인은 남아서 조금 더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친은 해외가 너무 오랜만이고 시간도 빼려면 뺄 수 있고 또 멀리 나온 김에 최대한 길게 여행을 하고 싶다는데요. 전 혼자 남친을 두고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집에 돌아가거나 남친은 해외에서 노는데 전 한국에서 일하다가 혼자 비행기 타고 합류하는 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배려심이 부족한 걸까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는데 서운해. 조금 배려심이 부족한 눈치가 없네 남자친구가. 아니 눈치가 없 딱기보다 서로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 남친 같은 스타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게 또 당연한 거고 지금 여성분처럼 생각이 드는 사람도 그게 당연한 건데 그 생각에 좀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기 여자친구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사실 금방 요 정도는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 요런 거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누나한테 질문을 드려. 네네. 누나가 일주일을 귀중하게 뺐어요. 네 뺐어. 남자친구는 8일을 뺄 수 있어. 내가 하루만 먼저 가서 놀고 있겠다.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올 테니까 나는 8일 나는 7일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콜! 아 진짜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루는 괜찮아. 난 며칠이든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언제부터 며칠부터 안 되는데? 들어봅시다. 며칠 언제로 번집니다. 그래. 저, 며칠. 저 기준도 웃긴다. 그러니까. 이틀 가능? 이틀? 이틀? 아 솔직히 저는 머리로는 괜찮은데 서운해요. 정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어디 머리가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왜 되고. 왜 자꾸 네 몸 네가 만지는데? 아니, 왜? 대신 남의 몸 만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아니, 옷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다 거기만 보고 있잖아 우리가. 형만 본 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그거 형 어디 안 씻었나 싶은 거지. 아 다르구나 느낌이. 다르지.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따로 하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해요. 네. 꼭 같이 하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서운해서 솔직히 서운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오빠 나 솔직히 서운해. 근데 뭐 어쩌겠어. 근데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이 섭섭한 거니까. 그치.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섭섭했는데 제가 섭섭한 게 소인배인지 아니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소인배. 결론은 일단 소인배고요. 역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심한 놈입니다. 소인배 잡설? 소이끈. 코너 명까지 만들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이끈이라고 닉네임 붙이지 마세요. 그냥 에피소드 푸는 거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 이것들아. 네. 아니 근데 창석 씨만은 확실한 게 창석 씨 소인이 인정하는 우리 때문에. 아, 제가 인정하면 진짜 인정. 소인이 소인배를. 영국 여왕이 기사장이 주는 거랑 마찬가지. 소인 인정은 소인배. 자기까진 가지 마요. 어쨌든 네.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한 선배와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날짜가 김경진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김경진. 자, 바나나 형과 2천만 원 형이랑 바나나 코인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배제할 수 없어요. 똑같아 안 할래. 야 파도 먹잖아. 야 너 호수야 너무 잔잔하게 살잖아. 이렇게 받아야 재밌게 살잖아. 어? 그래서 받은 거지 기술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안 맞는 거야. 2, 3일이 겹치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그냥 2, 3일 겹치는 동안에만 보고 각자 이제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가자 아니면 짧게 가자 했는데 본인의 동료를 자기 일정에 맞춰서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2일이 겹치는데 요 2일 겹칠 때는 나랑도 놀고 자기 메이트는 자기 여행 시작과 끝까지 그냥 같이 하겠다는 거지. 미근 씨는 그분을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아는데 여행을 같이 할 정도는 아니야? 아니 애당초 둘이 가자고 한 여행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좀 섭섭한 거야. 그냥 그 소인배인가요? 아니 근데 난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감정이 좀 서운할 수 있다고 그냥 2박 3일을 가더라도 난 둘이 가고 싶은 건데 자기 메이트랑 자기 여행과 끝을 함께하면서 나랑 겹칠 때만 보자 약간 끼워주는 느낌 같은 약간 그렇게 되니까 나는 좀 섭섭하더라고. 네.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네. 안 가겠습니다 했어? 각자 갑시다. 따로 놀자 편하게 따로 갑시다 그랬더니 아이 그냥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나는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 이 양팔진 버스마. 그 경진 선배는 혼자 여행하는 것 자체를 조금 즐겨하지 않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뒤에도 혼자 있는 게 싫어서 그때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했대.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익근 씨는 앞에 먼저 가서 혼자 있지만 결국 마지막 일정은 그래도 경진 씨랑 함께할 수 있잖아요. 경진 씨는 또 다른 게 같이 있다 가서 혼자 남는 것도 되게 더 외로울 수 있거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이 40 가까이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소심한 건가? 아니야. 충분히 이해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도 아마 뭐 저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충분히 이근 씨가 그럴 수 있을 만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자. 피자. 인공파도가 몰려옵니다. 인공파도가 몰려옵니다. 아, 요 맛이네. 인공파도도 그 맛이 있다니까? 맛있네. 괜찮네. 인공파도가 더 좋아. 오히려 타이밍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오거든요. 피리 불잖아, 저쪽에서. 이렇게 각자 한 시간 내에서 때리고 자기가 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 맞은 거 각자 알아서 풀고 가요. 괜찮잖아 인공파도 형 맛있지. 맛있지. 천연 파도 맛있잖아. 이 사람은 이거는 저는 어쨌든 솔직하게 말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 휴가는 쿨로 일단 같이 있고 최대한 남자친구가 이제 일탈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얘기를 해달라. 근데 나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다른 메이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 나와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본인 남는 시간엔 더 여행하는 거. 나 이건 안 섭섭할 것 같은데. 그냥 하게 해주면 안 되나? 난 혼자 남자친구를 냅두고 나 혼자 한국에 돌아오는 길은 조금 좀 쓸쓸해. 쓸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 또 그것도 공항에서 바래다 줘야 되겠지? 집까지? 그래야 이게 또 같이 여행을 마무리한 느낌이 들겠지? 아, 공항에서 정도는 헤어져도 공항 괜찮은데 공항 정도에서? 근데 좀 허전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나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 행사 주로 할 때는 주말에 하루 이틀만 일하고 평일 내내 쉬잖아. 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어디 놀러 갈 수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직업적 특성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지만 서운해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이. 그럴 수 있죠. 서운할 수밖에 없나 봐.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뭔 짓을 하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서운해 하더라고. 이걸 여자들이 서운해 할 수 있는 포인트구나를 내가 느끼고 나서는 좀 거짓말하고 놀고. 아니, 그게 이게 화이트 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어. 안 노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내 인생인데. 그때 실컷 놀아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잖아. 전혀 못 노는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총량이 있나 봐. 노는 총량이. 그러니까 그때 못 놀았나 봐. 후회돼 지금. 아 너무 힘들어요 요즘 삶은. 동의합니다. 네. 그런 성향에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 서로 맞춰야지 서로. 그래. 혼자 하는 여행의 맛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맞아. 되는 거지. 여자친구의 생각은 그런 거야. 며칠 더 거기서 노는 게 나랑 같이 여행을 준비하고 같이 떠나고 같이 마무리하고 같이 오면서 같이 아쉬워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같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여지잖아. 맞아. 그러네. 이거 갑자기 서운하다. 이거 되게 서운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갑자기 왜 나 그래. 나 혼자 있으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와 진짜 못 받아. 와 정말 괴로워한다. 이거 이걸 진짜로 힘들어하는구나. 와 미안해. 고장난 느낌. 고장난 순간 완전 얼었어. 나는 여행을 가는 것보다 오빠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오빠 나랑 생각이 다른가 봐. 너무 섭섭해. 혼자 남아서 그렇게 혼자 여행을 즐기고 싶어? 헤어지자. 이 무리에 이제 김재원, 장원영이 몇 명이 있어요. 절대 못 받는 사람들. 전 헤어지죠. 눈도 동그래져가지고. 안 헤어지죠. 반개 어린 눈. 전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야, 왜요? 이끈이 앞에서 너무 그 대충 왔던 재원 쌤이 이것도 파도야? 와! 떴어. 형, 삐리 뽀요. 뿌! 해야 내가 준비를 해야지. 뿌뿌! 안 할 수가 없네 또. 아이, 옷 올라가는데. 아우, 눈치가 없었네. 눈치 없어,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됐다. 어. 앞에 두고 대타로 왔던 사람 잘했다고 아유, 얘기하면 얘가 기분이 괜찮겠냐? 좀 안 가냐? 와! 아니 본인이 파도를 부르고 본인이 타요? 그래요. 네. 자 그럼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2부에서 인공파도랑 만나요. 존이의 보스 김이 한번 자라서